Dear Times. 레스폴 주니어보다 소리가 6개나 많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두 개나 달렸어요. 아우 많네요. 어우 뭐 많아요. 어우 뭐 많다. 이게 우리가 너무 독이어 하나짜리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번 시리즈 자체가 조삼모사 시리즈예요. 예. 내가 80mm짜리 넥을 불편하게 치고 있다. 이러면 이제 60, 50 한번 치고 오면은 아, 심플하네. 83을 쳐보니까 내가 얼마나 넥이 가늘었는지 알겠구나. 막 이런 느낌이고 넥 기타가 조금 막 3.7, 8 이렇게 나왔고 너무 무겁다 생각하시면 60 한번 이제 들고 오면은 4.28. 아, 넥 기타가 진짜 거의 깃털 같은 그런 기타였구나. 내 기타가 사운드가 별로 없다 이럴 때 이제 딱 가가지고 주니어 한번 딱 치고면 아 내 기타는 물소리가 나는 거야. 종합 선물 세트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조삼무사 시리즈.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비해서 정말 가진 게 많은 바로 그런 피구공 무려 두 개. 와 아, 야. 야 무려 두 개 픽업 셀렉터 막 3단 막. 야.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 한 시간에 네, 그 너무 심플함에 빠져들었던 이게 되게 반갑네요. 자 지금 저희가 이번에 2020 에피폰의 새로운 라인업을 하나씩 그 시리즈 라인 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에 그 첫 시간으로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의 다섯 대를 쭉 한꺼번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SG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ES가 될 수도 있고 통으로 한 카테고리씩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죠.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요 2020 에피폰의 그 전체적인 기조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의 요 레스폴 컬렉션 첫 시리즈였던 레스폴 커스텀 리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레스폴 스페셜이고요. 오늘 요거를 마무리로 오리지널 컬렉션 안에 있는 다섯 대의 기타는 레스폴 컬렉션에 있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자 48만 8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요 기타 건속가는 61만 원이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China. 야 색깔 진짜 잘 칠했네요. 완전 정말 아우 잘 칠했다. 맛있어 보이는 네. 네,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Made in China 전장 101cm, 무게는 3.37kg, 어우.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뚫레는 82mm. 뭐 잡이 없어요 이쪽이 지금. 네 바디에 마호가니 4개는 마호가니 싱글 빈티지 50s 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2mm고요. 빈티지 스타일 디럭스 튜너 아이보리 버튼 저희가 흔히 자일리톨이라고 얘기하는 자일리톨 버튼. 자 앞쪽에 그라프텍 43mm 너트 가지고 있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픽업은 P90 프로 소파 픽업이 오, 장착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독이어 픽업은 그 옆쪽으로 삼각형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게 개 귀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독이어 픽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요거는 그냥 비누 같이 생겨서 네, 소파 픽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A 픽업 셀렉터고요. 라이트닝 바 랩어라운드 브릿지에 줄이 돌아가 있습니다. 자, 요거 바로 사운드를 다양하게 모니터 볼게요. 자, 프론트 픽업에 넣고 팬더 트윈리버브고요. 이 조삼모사 효과 확실히 있네. 이게 똑같은데 좋다 그러니까 막. 이 가변성. 다채로워요. 마샬. 아, 위치는 앞쪽이니까 부드럽군요. 아까 주니어는 그런 이 소리였군요. 네. 부드러운 소리가 하나 더 들어와 있네요. 출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우리 의뢰인에 출연했던 이건희 생각나시죠? 네네네 건희. 건희가 이걸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리지널 커스텀 작곡을 갖고 있는데 그걸 많이 쳐봤어요 제가. 근데 이게 똑같아. 이 복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군요. 이 넥감이 똑같습니다. 네.
레드 락. 레스폴, 야 좋다. 좋네. 시원하네.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한데 그 입자감이 그 뭔가 되게 락킹하게 막 그 굵직굵직한 느낌이 아니고 살짝 그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입자가 말랑말랑해요. 어, 맞아요. 약간 좀 뭉그러진 듯한 그 입자감이 있어요. 막 크런치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하이게인에는 오히려 주니어가 더 카랑카랑하고요. 주니어는 그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를 굉장히 잘 뽑아낸다라고 하면은 이 레스폴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베리에이션 좀 있긴 있는데 살짝 좀 그런 입자감 자체가 약간 좀 퍼져 있다라는 좀 기분이 듭니다. 자, 레스폴 스페셜 그러면 메이킹을 메이킹 그냥 한번 해볼까요? 지금 리벌브에 딜레이 약간의 코러스를 넣었어요. 픽업을 중간에 넣었어요. 아까 주니어에서 했던 톤이랑 같은. 뭐가 좀 더 있어요. 이게 두 개니까 픽업이 두 개니까 이렇게 약간 뭐 스테레오까지는 아니네. 그렇게 네. 음장감이 좀 있어요. 주니어보다는 좀 가진 게 있다. 네, 좀 많, 좀 있네요. 네, 네. 있어 있어. 그러면 E 마이너로 반주를 쳐서. 어우 신나. 어 주니어보다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다채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조합 자체가 뭐 허버커 두 개를 뭐 조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피폰의 다른 무슨 진짜 그 에피폰의 되게 자랑할 만한 기술력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코일탭 같은 코일탭 그런 같은 경우도. 사운드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단순한 어떤 P90 소파가 두 개 있다 보니까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되게 다양한 뭐 사운드에 베리에이션을 주는 것은 네, 뭐, 아니다. 뭐 소고기가 부위별로 있는 게 아니라 나물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삼색나물 예, 같은 예, 정도의 아, 그 정도 아까 텐션. 그냥 시금치만 줬다 그러면 여기 무나물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무슨 뭐 등심 안심 뭐 재미추리 뭐 이런 개념이 예, 아니고 예. 삼색나물이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는 뭐 시금치만 줬다고요? 시금치만 줬는데 네. 네, 시금치 뭐. 주니어에다가 이번에는 이제 삼색나물 스페셜. 네 알겠습니다. 예. 좋네요. 도라지색이네 지금 보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나무를 조금 더 주는 기타. 네, 네 레스폴 스페셜 같이 역시 명절에 잘 어울리는 기타가 많네요. 네, 네 나물과 함께. 네, 레스폴 스페셜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스페셜한 분한테 선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스페셜한 분한테 네. 네, 선물하십시오. 야, 이거 참 이거 근데 그 건이 거를 쳐보고 나서 치면 진짜 야, 나도 스페셜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넥감이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네. 사운드도요? 사운드도 뭐 비슷해. 그것도 비슷하면 안 되지 않아요? 삼색나무래요. 아무리 커스텀샵이라도. 그렇군요. 네. 네. 생기름만 조금 더 많고. 아, 유기농이고. 예, 예, 약간 그런 거. 삼색나무입니다. 네. 그래도 네. 맛있었어요. 아, 맛있어요. 네. 뭐 나물이 굉장히 맛있는 맛. 맛. 건강하고 담백하고 아, 맛있는 맛. 그러면서 베리에이션도 있다. 아, 있어요, 있어요. 뭐 시각적으로도. 네, 좋습니다. 저는 산채비빔밥. 산채비빔밥 좋네. 하겠습니다. 이게 뭐 커스텀 샵이었으면 유기농 산채비빔밥이었을 텐데 일반적인 산채비빔밥. 네. 그리고 그 넥감에 제가 점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자, 9.0, 8.5. 여기 그래도 주니어보다는 좀 많이 네, 나왔네요. 좀 많이 네. 자, 뭐 준수한 점수를 다 네.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무슨 막 9.5, 9.5 이런 화끈한 점수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냥 뭐 전반적으로 한 8.5 언저리에서 네. 그냥 지금 잘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주니어를 8.5, 8.0으로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낮춰드린 거는 뭐 그냥 사운드가 막 아쉽다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네. 하나도 뭐 지금 제가 밥 먹어 막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무리 맛있게 먹었다고 네. 한들 시금치 네. 또 줄까? 왜? 아, 그만. 너무 건강해져.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건강해져.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페셜까지 다 봤는데 전반적으로 준수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스페셜이나 주니어를 메인으로 한 대만 딱 쓰기에는 솔직히 약간 좀 모자라죠? 아쉬워요. 네. 분명히 아쉬울 만한 아무래도 뭐 사운드에 대해서 어떤 한 장르만 유독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조금은 위쪽에 있는 그 커스텀과 5060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런 것들은 스페셜과 주니어는 이제 요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스트랙 계열의 메인이 하나 있으신 분들은 요거죠. 서브 기타 같은 식으로 가져가면 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 다 훑어봤고요. 다음번에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애들 또 한 번에 또 쫙 모아가지고 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뭐 에피폰 뭐 여전히 조합 잘했습니다. 네, 좋은 가성비에 뭐 괜찮은 라인업으로 계속해서 그냥 이 중가 때, 네. 중저가 때의 강자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할 것 같다라고 네.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네, 명절에 잘 어울리는 기타, 네, 에피폰, 네,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우와. 좋습니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티비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